오늘은 에어컨 히터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기존에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는 안 올려봤네요. 한번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때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. 에어컨 히터 필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싼 거 자주 갈아주세요. 비싸고 좋은 거 해봐야 똑같습니다.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시스템에 단순히 막아주는 필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거 안 쓰셔도 되고 자주만 갈아주시고 청소만 자주 해준다면 그게 더 낫는 겁니다. 이 순정과 그 다음에 B품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오픈마켓에 3개 만원짜리 내지는 만원 정도 하는 제품을 사서 매달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걸 보면 양 끝에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약간 그 싼 제품들은 그게 없어요. 그 테두리가. 테두리가 없는 게 원가 절감이지 무슨 뭐 기능상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. 그 다음 이 부분에 거리가 있는데 예전 차에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걸 빼는 순간에 확 떨어지는 그런. 근데 요즘은 그거를 개선해서 이렇게 고리를 제껴주면 요게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여기는 요 안에 클립을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에어컨 필터가 보이실 거예요. 요거는 그냥 손가락을 살짝 잡아서 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두 달이 조금 넘은 제품과 이제 새 제품을 비교를 하시면 확연히 차이가 있죠. 가까이 보면 뭐 나뭇잎에 뭐 별게 다 있네요. 넣는 방법은 넓은 쪽이 가로로
해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넣으실 때 위아래 구분이 있는데 화살표 방향 이렇게 하면 틈이 좀 많죠. 이 화살표 방향, 화살표 방향을 아래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조립은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요. 필터를 다 넣으셨으면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조립은 분해의 역순. 그 다음 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런 실리카 겔을 몇 개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여름에 약간 습한 그런 냄새를 조금 차단하실 수 있죠. 다슨 방향제 같은 것도 넣어 주면 효과가 좀 있고요.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가겠습니다.